사실 대선 후보들이 찾아오겠다고 해도 인사들이요. 예. 좀 그런 게 있어요. 안 받으신 게 작년 초에 안철수 의원이 왔다 가서. 예, 저도 그거를 좀 물어보려고. 거짓으로 지지 선언을 해주셨다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때 하도 질리셔가지고. 사실 다 알고 계세요. 요즘은 정치인들 찾아오는 거는 될 수 있으면 못 오게 하세요. 이후 여사님께서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 찾아와서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까지 알고 계세요? 아시죠? 알고 계세요? 분노하셨어요? 좀 기가 막혀 하셨죠. 근데 절대 정치적인 발언을 몇십 년 알고 지낸 뭐 권노갑 고문 같은 이런 분한테도 정치적으로 뭐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안 하시는 분인데 친하지도 않은 안철수 의원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잖아요, 상식적으로.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고 그래서 얼른 쫓아가서 기사 난 걸 보여드렸더니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면서 아유 맙소사 그러시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이제 해명을 하도록 했죠.